1년 하면 에이티죠. 제가 생각해도 네, 대단했다는 생각이 들고. 함께 해줄 그대에게 행복을 H.O.T 하면은 역시 눈이 아닐까요? 짠! 이승아 이걸 준비됐는가? 저는 미국에서 왔어요. 오빠. 너 무엇이를 하고 있냐? 유정이한테 고백받았다. 들었다. 만나지 말까? 그거 와 나한테 묻는 거야. 만나지 말까? 만나지 말까? 서울에서 왔고요. 강남고등학교에서 농구와 야구를 조금 했습니다. 하찮아, 반전은 몇 분까지 하노? 걔는 맞다. 잘생겼네, 이 남처럼. 어? 사내답게도 생겼고. 하는 짓은 같이 나라. 네, 아까 낮에 윤재한테 고백했다. 근데 네 지난달에는 일반 민원 좋다고 했잖아. 콩깍지 벗겨졌다. 엊그저께 우리 쌤이 무시당하고. 나이가 너무 많다. 윤재는 잘생겼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어른스럽고. 이래서 축구가 국민 스포츠 아닙니까? 오는 길에 눈 달린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 사람, 개, 고양이, 바퀴벌레 눈 달리고 다리 달린 거는 헐빡딱 집에 들어가 축구 보고 있다 아닙니까? 오는 길에 보니까 저 치킨집에 불난 것 같은데 하트색 일종이 코앞이라. 예. 아, 빨리 와! 다 찍는다. 하나, 둘, 셋. 원래가 보통이에요. 이 나라에 이끌어갈 사람은 누가 될 것인가? 그런 중대사를 압도해요. 그래 똑똑하는 거 아니에요. 만날 첫날 꼴도 이거! 여기서 야구 얘기가 왜 나와! 치고 받고 한 댄스 죽어!
내 말이 웃음 나. 내 조용히 하라고 몇 번을 말했노. 반장 나와. 반장 나오라고. 당신은 욕심쟁이. 코라. 응답하라 1997. 응답하라 1997. 응답하라. 응답하라 1997. 와, 저 딸이 공상하지. 진짜 재밌거든요. 안 보면 후회하실 거예요. 본방사수? 응답하라 1997.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